안녕하세요. 백세집밥입니다. 오늘은 깐마늘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릇에다가 빵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세요. 이렇게 빵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시고, 여기다 이제 키친타올을 이렇게 이제 깔아주세요. 마늘은 씻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. 이렇게 하고 이제 키친타올을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, 이제 마늘이 썩은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도려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키친타올로 이렇게 딱 덮어주시고, 이렇게 이제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에다 보관해 주시면은 아주 오래 신선하게 가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. 이렇게 해서 깐마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실 때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